안녕하십니까, 지가입니다. 오늘은 왔다 갔다 이런 표현 알아보겠습니다.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도 많이 쓰는데 이거는 일본식 표기입니다.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왔다 갔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표현하죠. 이 다리가 뭐냐면은 일본 말 다리입니다. 다리. 이게 보통 일본 사람들이 일본 말로 나열해서 이렇게 쓸때이 다리라는 말을 써요. 다리를 이렇게 다리라는 표현을 쓴다고요. 다리를. 이것을 그냥 우리가 계속 일본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일본 그 식민지에 살면서 이게 말 버릇이 붙으면서 우리도 쓸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표현한 거는 일본식 표현이다. 그냥 우리나라 말로는 왔다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. And you?